좋습니다. 배준호 읽기 연습 시작. Dear Abby. Dear Abby, 뭔 소리예요? 에비에게. 그렇죠. 에미에게. 근데 살짝 욕같다.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이 글의 종류가 바로 뭐다? Letter라는 점이죠. Letter가 뭘 것 같아요? 편지. 아. 누구누구에게 라고 어떤 글에 쓰겠어? 편지 글에 쓰겠죠. 아. Letter가 그래서 편지죠. 됐습니까? 자, 이 글은 읽어서 내용 파악해봐서 알겠지만 고민 상담 편지죠. 그거 사이월드. 그렇죠. 근데 사이월드가 그러니까 사이월드는 지금의 페이스북? 페이스북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첫 문장 나옵니다. 그래서 I heard bad Cyworld last year. Hey. Last year. 선생님이 준호한테 중요하게 네가 해야 된다는 건 뭐야? 듣고 따라 읽기라고 했지?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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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About. Heard about. Heard about. I heard about. I heard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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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 입이 좀 덜 굳은 게 덜 풀렸나 봐. I heard about. I heard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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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eard about. I heard about. Cyworld. Cyworld. Last year. Last year. 뭔 소리일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이제 통문장 전이니까 원래 끊어 읽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들었다. 내가 들었다. 사이월드에. 사이월드에 작년에 어바웃의 뜻을 빼먹었네요. 사이월드에 대하여 작년에. 작년에 사이월드에 대해서 들었다. 묻고 답하기. 이거 할 때 준호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사이월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다시. 알았어. 이름시.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무엇 여기 써 있잖아요 다. 됐습니까? 네. 그럼 너는 작년에 무엇에 대해서 들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What? What you want you are to heard 가 did. 말을 해. 설명을 할 거야. 말할 건데. What? Did you heard? 자,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네. 단어 할 때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읽혔어요? Hear입니다. Hear. Hear. What did you hear? What did you hear? What did you hear? What did you hear? 그럼? About. About. 아이고, about 잘못 썼네. About. About. Cyworld. 아, Cyworld 저 앞에 갔는데 또 나오네요. 아. 귀신이다, 같이. Last year. 너 작년에 뭐에 대해서 들어봤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What did you hear about?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Last yea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ear last year? 얘는 왜 없어져요 도대체? 아. 얘만 궁금해서 없어졌는데 what이 돼서. What did hear? 얘는 왜 없어져요? What did hear? 아 계속 얘가 about... 없어지는데 얘가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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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나는 들었다. I heard about Cyworld. 언제?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다음 문장. But I want interest at that team. Wasn't. Interested. Wasn't interested. Wasn't interested.
interested. Interested.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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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t. Rust. Rusted. Rusted. Interested. Interested. I wasn't interested.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At that time. But. But I wasn't interested. I said. At that time. At that time. 하, 읽기가 참 많이 해야 돼, 딴 거보다. 네. 그래서 무슨? 그러나 나는 흥미를 가지지 않았다. 그때. 그때는? 됐습니까? 아주 잘했어요. 자,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너는 좀 사라져 주시고요. 무엇을 흥미를 느꼈니? 아닌가? 어떤? 너 그때 어땠어? 싸이월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땠어? 자, 지금 뭐가 궁금하냐? 인트러스티드가 궁금하냐? 워즌트 아니에요? 워즌... 응? 워즌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못했다잖아요. 그때 너 어땠어? 그랬더니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 할 수도 있잖아. 흥미를 느꼈어? 그럴 수도 있고.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 너 어땠어? 그랬더니 흥미를 느꼈어? 아니, 흥미 못 느꼈는데. 자연스럽지 않나요? 야, 너 그 얘기 싸이월드 들었을 때 어땠어, 기분이? 별로 관심 없었어. 자연스러워. 됐습니까? 그래서 너 그때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Okay, interested. 뜻이 뭐예요? 흥미를 가지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구나. 너도 똑같구나. 자, wasn't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wasn't는 wasn't 속에 있는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as는 니들 둘 다 와, 같이. was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was는 and is 과거형이에요. 얘는 am이나 is의 과거형이라며, 그치? 네.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비동사. 비동사요. 그러면 얘가 흥미를 가지다겠냐? 자, 그러면 가졌다? 이거 한번 써볼까? I am interested. 이건 무슨 뜻일까? I'm interested. 이거 나는 나는 흥미롭다. 나는 흥미를 느낀다 이 말이죠. 나는 재밌어한다 이 말이죠. 도대체 얘가 왜 있는 거 같아?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I'm happy.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행복하다. 난 행복하다지, 그치? 네. happy 뜻이 뭐야? 행복하다. 무슨 시야? 어떤. 어떤 시지, 그치? 그럼 interested의 뜻이 뭘 것 같아? 흥미로 가지는. 흥미를 느끼는, 흥미를 가지는, 재밌어 하는. 네.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래.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는 그때 어땠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How? 뭐였더라? Were you at that time? 너 그때 어땠어? How were you at that time? 자, 상대방이 you가 지금 어떤지는 뭐라고 물으면 돼? How are you? How are you? 됐습니까? 근데 과거에 어땠는지 묻고 싶으니까 이러네요. 그쵸? wer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ere 보고 뭐라 그래요? 아래 과거형. 아래 과거형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떤지 궁금하면 How are you? 그때 어땠는지, 지나간 과거에 어땠었는지 궁금하면 How were you? Were you?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거는 언제 또 물어보죠? 통문장. 그렇죠. 아따 똑똑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아까 연습했으니까 넌 그때 어땠니? What were you? 그 당시에? At time? At that time. 여기 그, 근데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어떤. 그 어떤이 영어로 what이야? 아니요. Who. Who. 아, 누구구나 이게. 아니요. How. How. 다시.
넌 그때 어때? How. 네가 뭐라고요? How. How? How were you at that time? 아,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승모, 그러나? But. But. 난 관심이 없었어.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맞았어? 네? 맞았어? 뭐라 했어요? 야, 너 뭐해? 이거 왔다 가. 저 여드름 있는데. 자, 뭐라고? 준호 네가 해봐. But? But. I wasn'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맞았어? 네. 뭐라 그랬는데? But I wasn't interested. 아, 그래. Interested. At that time. 맞았어? 네. 뭐라 그랬는데?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네가 좀 이해해. 발음 좀 힘들어해. Interested. Interested.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둘 중에 한 명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모가 해보자. 읽고. Now, Thy word is my life. Now, Thy word is my life. 뜻은 준호가 해보자. 지금은 Thy word가 나의 전부다. 그렇죠. 내 전부다 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성모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질문을 만들 것 같아? 이제는 싸이 월드가 너의 삶이니? 그거 해볼까요? 괜찮겠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주어 동사 찾아볼게요. 주어 동사란 말이 어려운가요?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누가 다 찾아보는 거야? 주어 동사 찾는 거야? 누가? 내가. 여기 내가란 말이 어디 있어? 나이. 누가? 싸이월드가 뭐다? 나의 삶이다. 그럼 영어에서 하면 누가 다, 다. 여기 있네요. 네. 누가 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중에 뭔지 생각하고 있으면 되죠? 네. 됐습니까? 뭐야? 자, 나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준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But I was 아니 now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what 맞아요? 뭔데? when 그렇죠 이게 when? 무슨 무엇이야 when 언제잖아 언제 아. 언제 이제 확실히 나네 근데 저보다 형이에요? 한 살 아 그렇구나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얘가 원래 있을 위치가 여기가 아니란 말이죠 영어 문장엔 제일 앞에 원래는 원칙적으로 누가다가 앞으로 논다 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꿉니다. 됐습니까? 야, 너 원래 위치로 와. 넌 뭘 그렇게 강조받고 싶어갖고 앞에 갔어. 됐습니까? Thy word is my life now. 됐습니까? 만약에 지금 안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뭐 만들기로 했냐? 이제 Thy word가 너의 삶이 하기로 했어요. 난 좀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가 너의 삶이니 이번엔 준호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Now Now는 저 뒤에 있고요 아 원래 위치 갔고요 묻고 답하기 위해서 싸이월드 Were you live now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아닌가 Cyworld 안 만기로봤죠 what 아니 물 질문 말고 안 만기로봤죠 it It is my life. 그건 내 삶이야. It is my life. 그건 네 삶이니? 아니요. 뭐래.
지금 그것은 이제는 나의 삶이다. It is my life now 하고 있지. 네. 여기 뭐 보여? 아, is. It is, is. 보이지. 네. 그렇지. It is를 지금 뭐 해놨어 지금? 묻고 있네. 네. 이게 뭐야 도대체? 아, it was you life. 아, 이게 갑자기 과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까? 아니. 응? 아, it is. 응? was로 바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잘 봐봐. 예. 이러면 될 것 같지 않냐? 네. Is it your life now? 그거 이제 너의 삶이니? Is it your life now? 됐습니까? Is은 뭐 대신 왔어? Is은 반 now. Now I. Is은 뭐 대신 왔어? Is은 여기 아까 전에 뭐 있었어? 아까 전에 Cyworld. 그럼 이거 나는 달라졌겠냐? Cyworld. 그러면 이제 싸이월드가 너의 인생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If I world your life you now. Is it Cyworld your life now? Is it your life now? Is it? It is! 를 is it 하면 되는 거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나는 이런 질문 하고 싶어. 역시 한 명보단 두 명이 더 낫네요. 이제 무엇이 너의 삶이니?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럼 지금 What? 여기에 묻지 않았던 문장에 Cyworld is my life now에서 뭐가 궁금해진 거야? What? 이, 아. 여기 있는 것 중에 뭐가 궁금한 거야? 이 질문. Cyworld. Cyworld가 궁금해졌지.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너 무엇이 네 삶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What your... What... Your... What your life now? What?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어떤 아니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어떤 식으로 있었어요? 아니요. 비동사 하다시 양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죠? 선생님은 여기 물음표를 할 수가 없어. 물음표나 마침표나 느낌표는 뭐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문장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양념. 아, 양념씨 문장도 있어? 해피! 이게 문장이야? 아니요. 행복한! 오케이. 자, 봐봐. 이게 궁금하다 그랬지? 네.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고? 주어. 주어. 그럼 뭐라고 보면 된다? What is your life now? 이제 무엇이 너의 삶이니? What is your life now? Now?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비동사. 됐습니까? 예. 네. What is your life now? 도대체 이제는 너의 인생, 뭐가 너의 인생이 되었니? What is your life now?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your, what is you, your life now? 맞아? 네. 뭐라 그랬는데? What is your, my life? 나 같으면 이거 보고 하겠다. 맞아? 틀렸대. 다시 한번 해줘. 그럼 가르쳐줘. What is your life now? 맞아? 뭐?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not, what is 준호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진짜 영어를 되게 막 혀로 막 되게 막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굴릴 때가 있어. 뭐 소리나 소리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없을 때는 여기서 혀를 굴리면 안 되는 뭐 여기 조금 힘들어. 한국 사람은 이 부분 발음하기 좀 힘들어. World. World. 혀가 할 때 뒤로 갔다가 할 때 바꿔 갑자기 튀어나와야 되고. World. Cyworld. Cyworld. 됐습니까? 네. 이런 데만 굴려주면 돼. Now, Cyworld is my life. 됐습니까? Now, Cyworld is my life.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Now, Cyworld is my life. 맞아? 뭐라고 했는지? 응? 와. 에헤이, 다시 해줘. 와, Cyworld is my life. 뭐라고? 좀 똑바로 좀 해봐. 옆에서 힘들대잖아. 뭐라고? 맞았어? 아니. 아닌 것 같지? 그치? 시작할 때 뭐 what이라 그랬지 너? 아!
야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마. Now. 야 까불지 마 형한테. Now, thy word is my word. 형이 부담스러워하잖아. 네가 막 들이대니까. 뭐라고요? 그 뒤에 나무가 붙어서. 아 아니야 나 앞에 나오고 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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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Now, thy word is my life. Now, thy word is my life. 예. What?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먼저 읽어보자. 저요? 어. I update my portal every day. 예, portal 이렇게 할 필요 없고. Portals. 여기 or 없어. Photos. Portal. 또 portal 이자. Photos. Por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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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뭐라고요? 저는 Portals. 아이 처음부터 읽어주세요.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전에 누가 뜬 말했다? 선모가 이번에 뜬 말해볼까? 네. 자, 잠깐만요. 이건 읽기 연습이라서 이렇게 됐고 이제 끊어 읽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합니다. 저의 사진들을 매일. 맞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난데. 자, 나의 사진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맞아요. 예. 그럼 이거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와. 이번에는 성모가 먼저 만들어 보자. What? What to update? What do you update my photos? 형 my photo가 what이 된 거야? 아닌가? 저 my photo가 what이 된 거야? Everyday. 날 사진들. 마이 포토 이거 맞다고? 아야 매일 그 마이 포토 지우 아 진짜 에브리데이 알겠습니까? 네. 넌 무엇을 매일 업데이트 하니입니까? 알겠습니까? 네. 넌 매일 무엇을 업데이트 하니?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오케이 너 읽기 연습 잘해. 깜깜 걸지 말고 What do you update?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요. 업데이트 뜻이 뭐기 때문에 업데이트하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너 매일 뭐해? 이럴 수도 있잖아. 업데이트. 그렇습니까? 너 매일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 너 매일 뭐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Is game. 너 매일 무엇을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매일 뭐하니? 뭐. 무엇을 하니? 너 매일 뭐 해? What? What do you every day? 맞아요? 내 맞는 거 같아요. 둘 다 딱 맞으면 되겠지. 아. 됐습니까? 네가 한다. You do. 아. 네가 하니? Do you do? 아는 사람들이 그러네. do 속에 뭐 들어있어? do 들어있다고.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하다 쉬고 do잖아. 네. do 속에 do가 있어야지. 똥강아지들아. What do you do every day? 됐습니까? 너 매일 뭐해? What do you do every 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Everyday는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이 안 알려줬을 텐데요. 네. 오케이. 너는 매일? 넌 얼마나 자주 너의 사진들을 업데이트하니? 라고 물으면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다? 매일. 됐습니까? 자 얼마나 자주 이걸로 시작할 건데요.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서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모르죠? 네. 압니까? 혹시? 몰라. 들어본 적 없나요? 자 얼마나 자주는? How often?
often. 이게 often이라고 있고 자주란 뜻이야, often이. 예. How는 얼마나, 어떻게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often. 너는 업데이트 하니? Do you update 무엇을? Your photos. 그러니까 how often do you update your photos? How often do you update? 오늘 새로운 거 하나 알려줬어. 네. 얼마나 자주라고 어떻게 묻는지. 됐습니까? 뭐라고?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네?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얼마나 양치질 얼마나 자주 하냐고 방금 물어봤어요. 아, 브러쉬, 아, 부, 브러쉬, 부, 부, 브러쉬. 물론 붓이란 뜻도 있는데 솔질하더라도 하다시도 됩니다. 빈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물어볼 때 쓰는 게 how often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이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뭐 물어볼까? 그래서 너 매일매일 뭐 how 너 매일매일 뭐 해? How often? 아니, 너 매일매일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Do you do? 네, 매일 every day. 맞아?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니? 얼마나 자주? 얼마나? 아니 아니, 매일 매일 무엇을 하니야? 정신 차려. 맞아. 아, 맞. 자유. 응? 예. 맞냐고 그래서. 네. What do you do every day? 됐습니까? 얘가 한 게 맞았냐고 물어봤네 나는. 됐습니까? 아, 자, 그러면 문장 보겠습니다. 내가 업데이트한다. What? 아니, 먼저 하자 이번엔. 내가 업데이트한다. What? 아니 아니, 이제 이 문장을 말하는 거야. 내가 업데이트한다. I update. What? 아, 문장 물어본다. 아니 내가 what? 이제 what? 알았어 알았어. 내가 업데이트한다. I update. What? I update what? 이제 what에 대한 대답을 하라고. 아, what? 아, 나봐. 아, 진짜. I update 했죠. 내가 업데이트 안 됐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조용히 해 너. 내가 업데이트 한다. I update what? 무엇을? 무엇을 할 차례잖아 이제. 네, 네. 아, 참. 안 해봤던 거예요. Update. What에 대한 I update라고 방금 얘기했지? 네. 그 다음에 내가 what이라고 왜 해? 그 다음에 what을 말할 차례니까 그 what에 대한 대답을 하라고. 무엇을 업데이트 하냐고. 그래, what? I update what? What? 자, 저 하는 거 봐. 됐습니까? 네. 내가 업데이트 한다? I update what? My bottles. How often? Every day. Okay. 내가 업데이트 한다. 봤어? I update. What? I often update. 자, I update. 네가 말했지. 네. 그다음 내가 what 그러잖아. 네. 그게 우리말로 하면 무엇을이라고 물어봤어 너한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라고. 무엇을 업데이트 한대? My photos. 그럼 내가 뭐라고 물어보겠어 너한테? How often? 이라고 묻겠지. 네. 내가 우리말로 얼마나 자주? 라고 나한테 물었어. 아, every day. Every day. 우리 묻고 답할 때 다 했는 거잖아. 끊어 읽기. 왜 그렇게 끊어 읽기 하는지. 야, 내가 니들 이거 문장 할 때, 야, 이거 영어 문장으로 해봐. 그러면 내가 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왜 이렇게 안 하는데? 나는 맨날 니들이 문장 말하라 그러면 니들이 I update라까지 얘기해야지 내가 그걸 정답을 공부해. 왜? 누가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끊어서 항상 공개. 예.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 how. 뭐 여태까지 눈치 못 챘어요? 네. 다 끊어 이렇게 순서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영어 순을 익히라고. 예. 아, 깊은 뜻이군.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성모가 먼저 읽어보자. T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오, 눈치챘네.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방문하고 그리고 댓글을 남긴다 나를 위해. 잘했어요.
여기는 뭐가 생략됐는데요? 우리말로 뭐가 생략됐죠? 그리고 너는? 잠시만요. 그리고 친구들은? 여보세요? 예. 아니. 말랐어. 예. 아이. 아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준비 덜 안 하고 왔지. 지금 여기서 하면 돼. 됐습니까? 자, 준비되면 오세요. 오케이, 요런 뜻이야. 예. 그리고 되네. 이거 말고 무슨 뜻이 있지? 그때 그렇다면 그럼 다음. 그렇죠. 와우. 와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란 뜻은 뭐 뜻이 왔지? 그러면은 잠깐만요. 만약 내가 나의 사진을 만약 내가 나의 사진을 올린다면 한다면 만약 내가 내 사진을 업데이트하면 친구들이 방문해서 댓글을 남긴다. 와, 너 겁나 못생겼다. 하하하하 이러면서. 근데 그게 친구들 맞아요? 뭐야, 친구들이 이거 그렇게 하지. 모르는 사람도, 셀프한 모르는 사람들이 막 너한테 와가지고 와 겁나 못생겼다 이러면서 싸우자지. 그래 안 그래? 아,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지나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거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건 뭐 되시고 왔냐면, 니들이 하긴 아직 어렵겠지만 만약 뭐뭐 한다면 어디서 본 적 있을 텐데. 뭐야? If I update Every day. 예. 오케이, 이거 대신 온 거예요. 댄한테 고마워하세요. If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됐습니까? 네. 길 가다가 댄 만나면 어떻게? 인사.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인 그랜, 받고. 그랜저. 됐습니까? 같이 사진 찍고.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끊어있기는 이렇게 되겠죠. 눈치챘어? 됐습니까?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너를 위해로 바뀌겠죠. 네. 그러면 친구들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니 만들어 보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성모가 먼저 해볼까? 친구들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니 하고 싶으면 What? 야, 조용히 안 해? 저요? 똥강아지야? 저 아무것도 뭐 소리 안 냈어? 네. 소리 낸 거 같았는데. 저 이거 했는데. 아, 그렇구나. What do you... 둘 한번 해야겠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What do you do leave notes for me? What do you do leave notes for me 이렇게? 아, 두 뺄게 보자. 어? 아니야. 그냥 너. 그냥 너. 아, 뺄게. 난 형을 믿을게. 이렇게? 에. What do you leave notes for me? 네. 맞아?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미소? 아니요,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 네. 니들이 만든 뜻은 이런 뜻이지. 아, 더럽게 아치지. 무엇을 나는 남기니 댓글들을 나를 위해. 이렇게 한 거야? 어? 이렇게 물어봤어? 나 분명히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친구들이 무엇을 남기니 니 너를 위해. 친구들이 널 위해 무엇을 남겨두니 이거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응? 자, 그럼 고쳐볼까요? 네. 응, 어떻게 고칠래? What? Friends. Leave notes for you. Leave. 여기서 둘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를 해야겠다.
레자 그냥 what? Two friends leave note for Miraki. 현명한 선택이었어. 맞아? 네. 맞아? 믿을게요. 요거 혹시 보여? 아닌 것 같아요. 요거 보여? 요거 보여? 네. 분명히 이게 궁금하다고 했어. 요 밑에 뜻 써볼까? 무엇을 친구들이 남기니 댓글들을 너를 위해. 얘 분명히 궁금해 죽겠어. 얘가 궁금해갖고 뭐가 돼갖고 없어졌는데 자꾸 등장합니다. 이거 뭐 좀비야? 아무리 헤드샷 날려도 안 없어져. 어? 좀비야 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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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냐고. 와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까부터 계속 안 없어지래. 어? 자 이거 안 만길어봤자 뭐예요? 오. 아니 6가지 질문 말고 디드 6가지 질문 말고 제발 좀 구분 좀 해봐. 문장의 3가지 종류 비동사 두 더즈 디드 하다씨 네. 양겸씨 네. 이건 문장의 3가지 중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 아 나 it 데이인 줄 알았는데. 자 이게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 데이 그래 데이잖아. 아~ 어? 걔들이 날 위해 댓글을 남긴다 이 말이잖아. 네. 네. 아니 이 부분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걔들이 남긴다? daily 그들이 남기니? do daily 네. 이거랑 똑같잖아. daily 네. do daily 네. 누가 다 어? 네.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다시고 he, she, it 아니니까 do 들어갔고 어? 그럼 이제 friends leave 였으니까 그럼 do friends leave 하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이 너를 위해서 뭘 남겨두니? What do friends leave for you? What do friends leave for you? What do friends leave for you? 두가 어디서 자꾸 나와? 한 번만 나오면 되지. What do friends leave for you?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friends for you? 오케이. 맞아? 아니. 어, 고칠 거야? 어. 네. What do you friends for me? What do friends? 어, 어. 맞아? 이제 기억이 나. 장난해? for me가 뭐야? for you지. 아, for you. 아. 조용히 해. 너 까불까불거리지 말고. 너 네 할 거라 해. 틀렸어요. 그럼 뭔데? 네 의견. What do friends? Leave for you. 맞아? Leave. 아, 저 leave. 응. 틀렸어. 틀렸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What do friends? 어, 맞나? What do friends? 아, visit for you. 자, 여기에 visit는 없었어. 이렇게 생략하고 했어. 네. Friends leave note for me 이거 가지고 묻고 답하겠어. 예. 이게 궁금하다 그랬어 분명히. 네. 네. 걔는 빼요. 그래서 뭐? 뭐? What? What? Do? Do? Friends? Friends? Leave for you. 알겠어? 아, 예. 친구들이 널 위해 뭘 남기니? What do friends leave for you? 그니까? 자, 이제 이 문장 영어로 말하기입니다. 준비됐죠? 아니요, 잠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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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 Then friends. 좀 시켰어. 한 명씩 시킬거니까 기다려봐. 아. 어. Then 그런 다음, then. 누가 다? Friends for. 친구들이 방문한다. Visit. 그리고 leave. 자, 내 말을 들으면서 해. 에에. 그런 다음 leave notes. 그런 다음을 영어로 해봐. 그런 다음 then 친구들이 방문한다. visit 친구들을 어디 팔아먹고 업종을 줘. friends visit 그리고 and 쪽지를 남긴다. 댓글을 남긴다. Leave notes. 날 위해. For me. 오케이 뭐라고? Then friend. Then friend. Friends. Friend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뭐 좀 발음 그랬지만 맞는 거 같아? 뭐라 그랬는데? Ten friends. 성모가 청각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 녀석이. 자 뜻을 말할게요. 친구들이 방문한다. Ten. 넌 조용히 있어. Ten friends visit. 그리고 and 댓글 남긴다. Leave notes for me. 그래 notes. 이 문장을 통째로 다 하려 그러면 힘들어. 예. 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분 부분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예.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이번에는 아 먼저 읽을까요? 예.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Seoul. 그렇죠. 오케이. 너도 읽어봐. 못 읽는 놈. Live at school and I can't. 없는 and 막 튀어나와. 아, I can only think about Seoul. Even at school. Even at school. Any 아니고 at school. At school. 네, 혀 운동이 좀 필요한 것 같아. Even at school.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I can only think about. 이게 그렇게 안 된다. 그냥 about. Think about이라 하면 돼. About. About. Cyborg. Cyborg. 자, 성문 잘 읽으니까 준호만. Even. 이분 맞아요? 해봐. 이분 맞네. Even at school, I can't only think about Cyborg. 드디어 about 좀 비슷해졌다. 자, 뜻을 말할 차례죠? 네. 아까 성모가 했지? 네. 응. 제가 했어요. 아까 뜻말하기 여기서 했잖아. 자. 제가 했어요. 아 그래? 그럼 성모 해보자. 네. 아, 어떻게 해도 어차피 내가 하니까. 심지어 학교에서도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이월드에 대하여. 밖에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 캔트가 아니지? 넌 그냥 캔 아니야? 잘했어. 됐습니까? 아니. 어디 까불까불거려. 제가 틀렸나요? 나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다. I can only think about. I can only 난 네 생각밖에 할 수 없어. I can only think about you. 연애 편지 쓸 때 하면 돼. 난 네 생각밖에 안 나. I can only think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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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I can only think about you. 난 네 생각밖에 안 나. I can only think about you. 난 네 생각밖에 안 나. I can only think about you. I can only think about you. 네 only가 왜 바람 안 했나? I can only think about you입니다. 외우고 싶구만.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Where죠. Yeah. 내가 이걸 왜 묻는지는 알죠. 네, 묻는 문장 만들려고. 아니, 일단 얘 제 위치 보내주려고. 됐습니까? 예. Yeah. 왜 이렇게 하죠? 문장의 시작은 누가 다. 누가 다. 여기에 다가 누군데? 여기 있네. Can think. Think 뜻이 뭐예요? 생각. 생각하다. 그러니까. 형아 자꾸 저한테 think라는 말이 think. 생각 좀 해 이 말. 생각 좀 해 이 자식아 이 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식 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잘 들어. 네.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Okay. 너는 학교에서도 뭐밖에 생각 안 나니라고 방금 한 거야. 뭐밖에 네. 생각할 수밖에 없니. What? I can.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됐습니까?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됐습니까? 네.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No? Can you?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너 무슨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거야?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What thank you? What thank you? What thank you? 뭐 thank you야?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Is you? 와우, 어디 또 써먹으려고 이제 우리 옆에도 쓰려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나 벌써 성장한 건가? 오케이, 성장하고 있지. 바빠 잘 먹고 있잖아. 됐습니까? 자, 심지어 학교에서조차도 even at school. 심지어 학교에서조차도 even at school. 난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어. I can only think about what? Sign word. 그러니까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at school.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at school. 난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어. I can only think about sign word. 문장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노래하듯이. 그러니까. 다음 문장 읽어. 이번에는 저요. 네가 읽을래? 그래, 네가 읽어라. 읽기 전문가잖아. 너. Yesterday I spent five whole hours. 그래,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야. Hours on sidewalk. 뒤도 안 하게 둘이 경쟁하네. 도토리들 기재고 있는데. 좋아요. Yesterday, I spent five hours on SciWorld. Okay, 그래서 무슨 뜻? 저요? 제가 아까 했잖아. 어제 나는. 자, 끊어읽기 표시는 여기 해야 되고요. 나는 다섯 시간을 보냈다. 온사이월드에서. 됐습니까? 언제? 네. Yesterday. 어제. 누가 다 아이가 스펜트 했다. 했다. What? Five hours를. Where? On-side-world. 됐습니까? 예. 이번엔 다 가르쳐줬어.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 얘는 누가 다. 얘는 무엇. 얘는 어디. 언제? 어제 누가 뭐 했는데? 내가 스펜트 했대. 뭘 스펜트 했는데? 5 hours를 스펜트 했는데. 시끄럽고요. Where? 어디에서? On sidewalk.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는 일로 가라고 하겠지요? 예. 그러니까 헤이, 너는 일로 가야지. 그래야지 누가 나가 있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 맞죠? 네. 그렇죠. 어제 있었던 일인데 하다시 두를 쓰죠. 아, did. 그렇죠. 어제 있었던 일인데 하다시 두를 쓰죠. 오케이. 이 속에 하다시 두인 걸로 보여줄까? 하다시 두 여기 있다. 그래서 단어할 때 했어. spend. 됐습니까? 예. 이게 원형 원래 모습입니다. 저기서 이드가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뭐 할 거냐? 자, 이건 처음 가르쳐줘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몇 시간을 싸이월드에서 어제 썼니? 너는 이라고 묻겠죠. 너 어제 싸이월드에서 몇 시간이나 썼어? 몇 시간을 보냈어? 이러겠죠. 네. 아까 전에 얼마나 자주가 뭐였더라? 얼마나 자주?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often? 그러면 몇 시간 하고 싶으면 How time? 잠깐 기다리세요. Open time? 자, 그래서 얼마나 영어스럽게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너는 보냈니가 될 거고 이건 뭐 영어로 뭐지? How? 얘는 Many? 얘는 Time? 아니야. Timed. Back to the hours. 그래서 몇 시간? How many hours? 얼마나 hours. 많은 시간? How many hours? 너는 보냈니는 뭘까요? Spend. Did you spend? 어디서? On sidewalk. Sidewalk. 어디 언제? Yesterday. 이게 어제 몇 시간이나 보냈니 묻는 거야.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요 부분이 핵심이야. 몇 시간이나 보냈니?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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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저요? 뭐? How did 달락 뭐라고요?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where on the on Sci World yesterday? When yesterday? Yeah. 아니, 자 어제 yesterday 내가 보냈다. I spent how many hours? Five hours. Where? On Sci World. Sci World에서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terday 어디부터 할래? 어 그래. 어제 yesterday 누가다? I spent how many hours? Five hours. Where? On Sci World. 맞아? 네. 뭐라고 그랬는데? Yesterday. 누가다? 누가 내가 다 썼다. 내가 썼다. I spent what? 5 hours where? On Sci World. 됐습니까? 다 같이 어제 yesterday. 내가 썼습니다. I spent what? 5 hours where? On Sci Worl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Sci World. 됐습니까? 예. 다음 문장 뭐라고요? 9분만 더 하면 1시간이에요. 그렇겠네 똥개들아. 준비들 됐어요 둘이? 저요? 시험이요? 너 뭐야 너 통문장이잖아. 네. 자 그래서 따라 읽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I didn't do my homework. And I didn't sleep well.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end로 두 문장에 한 문장 됐으니까 이럴게요 두 문장으로. 됐습니까? 네. Okay. I didn't do의 뜻은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숙제를 없었다. 할 수밖에 없었게 뭘 할 수밖에 없었어? 뭔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숙제를 난 숙제를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었게 뭘 할 수 없었어? 응? I can't야? 할 수 없게? 아, 나는 하지 않았다. 숙제. 나의 숙제를. I didn't sleep. 나는 잘 자지 못했다. 난 잘 못 잤다. 내가 더 빨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난 안 했다. I didn't do. 난 안 했다. I didn't do. 나는 했다. I did. 와우 눈치챘네. 난 했다. I did. 이 속에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다시 did. 그렇죠. 내가 빨랐어. 와우 경쟁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두 속에 did가 숨어 있다가 됐습니까? 네. 자 얘가 이게 되는 과정이 이 속에 숨어 있던 did가 일로 오는 거야. 네. 그리고 not 바꾸고 얘는 이제 원래 모습인 do로 되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네. 안 했다가 그러면 너는 했었니 해볼까요? 너는 했었니는 뭐죠? 너는 했었니? What? 너는 했었다. You did. 너 했었니? Did you 아닌가? Did you do? 아까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id you do? 너는 한다. You do. 너 하니? Do you do? 이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했었다. You did. You do. You did. 이거. 자, 그럼 이거 해봅시다. 난 안 했어. I don't. 아, 형 먼저 해야지. I didn't do. 무엇을? 나의 숙제를. Homework. My homework. 아, my homework. 그리고.
And 못 잤어. 나는 못 잤어. I didn't sleep well. 그렇지. 어떻게? Well. 아, well. 됐습니까? 예. Yeah. 뭐라고? 난 안 했어. I didn't. 일로 와, 답을 맞춰. 안돼. I didn't do. 나 안 했어. I didn't do. 뭘 안 했는데? My homework. 그리고. 그리고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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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잤어. I didn't sleep well. I 생략해도 되니까 didn't sleep well. 됐습니까? 나 안 했어요. I didn't do. 나 안 했어요. I didn't do. 뭘 안 했는데? My homework. 그리고 and 못 잤어요. Didn't sleep well. 됐습니까? 예. Yeah. 그다음 나는 멈출 수가 없다. I can't stop. Homework. Firework. 그렇죠. I can't stop. Firework. 난 Firework를 멈출 수가 없다. I can't stop. Firework. 분명히 Firework으로 생각했는데.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넌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What? Can't you stop? 얘가 앞으로 가죠. You로 바뀌고요. 양념치니까.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하죠. 나는 멈출 수가 없어. I can't stop. 이라고 치토스가 말하죠. 치토스? 치토스? 아, 가자. 아닌가? 치토스 몰라? 치토스. 더 이상 나 멈출 수가 없어. 뭐 이러잖아. 난 멈출 수가 오케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내가 우짜쓸까? 내가 우짜쓸까?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뭐 해주세요 나한테? What should I do? 뭐 해달라는 표현이야? 도와달라는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 요청하기. 내가 우짜쓸까? What should I do? 아이고 우짜쓸까? What should I do? 내가 우짜쓸까? What should I do? 아이고 우짜쓸까?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자, 얘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데 여기 가도 돼요. Please의 뜻은 제발이란 뜻이고 무슨 시일까요? 제발. 어찌시죠? 어찌시. 어찌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거 어찌시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가도 된다고요. 오케이, help 뜻이 보고 도와. 돕다. 도움도 되고 돕다도 되고 돕다로 쓰였고요. 무슨 시야? 하다시.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쓴다고요? 명명할 때. 그렇죠. 명령하거나 부탁하고 요청할 때. 도와줘. 도와줘.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와, 28분. 대단하네요. 다음 프린트죠? 네. 예. 제 것도요. 보자 니들이 그러면은 똥강아지들이 45구나 힘들었다. 그래, 네가 힘들었겠어? 내가 힘들었어? 그래도 두 명이니까 좀 더 낫네요. 제가 모르는 걸 옆에 형이 얘기해주고 형이 모르는 건 제가 알려주고. 읽기 연습 좀 열심히 해, 이 똥강아지야. 문법은 잘하는데.